안녕하세요, 종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롤뱀서. 자, 오늘은 일라오이라는 캐릭터를 써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상륙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맵일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요 정도 돼 있습니다. 최대 체력이랑 치명타 확률 잠겨 있고 동물 능력이랑 이것 빼고는 다 풀려 있습니다. 범위 크기랑 지속 시간까지 있고요. 목표를 보시면은 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트록스를 처치하라. 아트록스 처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체력 2000을 달성하라는데 이거는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명타 확률. 자, 그러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캐릭터일지 데려왔으면 좋겠다잉. 일라오이. 자, 일단은 아우군이 주변에 있는 촉수 하나당 5초마다 체력 5를 회복합니다. 때릴 때마다 촉수가 나오네.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일라오이가 성상을 휘둘러 촉수가 전방에 후려치기를 사용해 데미지를 주고 촉수를 남긴다. 그 얘는 일단은 스킬 가속 하나 갑니다. 뭐야? 근처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촉수 6개 소환한다. 개꿀. 체력 채우는 데는 되게 좋겠다. 그 지도에 캐릭터가 하나 있네요. 누구세요? 촉수 하 치와 퀘스트도 있었고 지명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지속시간을 먹어줘야 되네요. 지속시간은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굿. 자, 세트 완성. 너무 좋은데? 뭐야? 싸워주네? 얘 근처에서 있는 게 낫겠는데? 아, 근데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대중교통 나와라. 이거만한 데미지가 없긴 해. 한방 데미지가. 그리고 여기 그거 먹으면 되죠. 아, 개멀다. 지금 가야 된다. 유미 퀘스트 깨려면. 저기서 데미지 올라갈 수 있는 유리대포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나오면 좋겠고, 여기에 일단은 데미지 하나만, 피해량만 들어가면 됩니다. 체력 회복 나쁘지 않고. 뭐야 이거는? 뭐야. 뿡. 제발 만만한 거요. 부탁드립니다. 공? 나이스. 지금 너무 좋은데? 아씨. 형님들? 제발. 이거 체력 회복은 괜찮은 것 같고, 골드 갑니다. 업그레이드 많이 하면 좋죠. 자, 이렇게 두 개 들어왔고 발사기도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각성을 위주로 한번 가보자고. 비가라. 비가 세잖아. 뿡 뿡. 와우 와우, 좋은데? 잠깐만요 형. 어우. 티퍼? 지속시간이네요. 로보트? 야, 다 완성했어. 촉수가 근처에 있으니까. 와, 체력 회복 늘어나는 거 보세요. 지렸다. 일단은 진짜 좋은 캐릭터인 것 같고. 내 거지? 스킬 가속 개꿀. 이거 무기 위주로 좀 가고 싹 다 각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촉수부터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고. 돈도 좀 벌어가고. 어, 이거 잘하면은 한 번에 깨겠는데? 캐릭터 너무 좋아가지고. 오케이. 특수 3렙이요. 야, 너도 이따가 진화 한번 하자. 로보트. 이 근처에서 놀아도 될 것 같아요. 현재 나쁘지 않은 스킬셋. 걔들이 안 오냐? 이러다 몰려오려 그러지. 왜 이렇게 만만하지? 지금 조금 만만한 느낌이거든요. 촉수 너무 좋다, 야. 솔직히 촉수 너무 좋은데요? 뿡. 칼은 아껴놓고 있는 겁니다. 각성할 때 바로바로 먹게. 아직까지 버틸만 하니까요. 치확이요. 치확을 올려가지고 그 치확 퀘스트를 깨야 치확이 열리거든요. 업그레이드해서. 돈이다. 뿡. 어? 이동 속도가 조금 문제 있네. 와우. 카드 3장 확보. 5장 이후에 나오는 거는 싹 다 먹을게요. 버틸만 하니까. 돈 400원 벌써. 꿀이구요. 개꿀딱지. 오, 띄우는 거 쩔고. 잠깐만, 이거는 궁극기가 없는데. 잠시만. 하나 컷. 야, 촉수. 야, 촉수 개사기다. 치약부터 올릴게요, 치약부터. 4장인가요? 5장이지? 5장 모아놨구요. 사실 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경험치 획득 그 있잖아요, 필드 아이템 경험치 땡겨오는거. 얘가 지금 애들을 잘 죽이고 있을거거든요. 이 뭐야, 미스포춘인가? 뭐 그런 캐릭터인거 같은데. 제가 지금 이것저것 몬스터를 처치하면서 경험치를 많이 떨궈놨을건데. 여기는 경험치 캔디를 획득할 만한 곳이 보이진 않네요. 아, 유니티 퀘스트 개멀어. 먹고 갈까? 악기똥 될 것 같은데. 악기똥, 진짜 악기똥이다 이거. 가야 돼, 먹고 가야 돼. 지금 6분밖에 안 됐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스킬 가속도 좋고 미가도 좋고. 그리고 좋은 건 스킬을 두 개나 쟁여놓을 수 있어요. 미가 3렙. 아, 열심히 모았는데. 어? 꿍 하자, 꿍. 꿍. 이거 잡으면은 돈. 그리고 얘 땡겨와서 잡았고. 저 하나 내껴. 치와 올라가고요. 유미 퀘스트 뭐가 나올까?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만만한 거. 이거 먹을만하다. 그렇지. 괜찮은데? 안 돼! 아이고!
폭맨. 꿈. 어, 자. 자서. 아! 나 오랩 찍었고요. 지속 시간 늘려 가지고 치명타 끝. 비가 붙어. 나이스. 아, 공씨. 어? 제발. 안 돼. 지랄. 으아. 형. 아. 아, 진짜 좋았는데. 아, 진짜 좋았는데. 아! 아, 고통받네 또. 아, 진짜 좋았거든요. 스킬 셋도 좋았고. 아, 근데 어떤 캐릭터인지 확실히 알았고 범위 크기 나쁘지 않은데. 좋아요. 이해하셨죠? 1라5이가 어떤 캐릭터인지 저도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를 좀 마음껏 먹어도 되겠는데? 보스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간다. 아, 아까 같은 스킬 셋을 만들 수 있을까? 일단 지속시간이랑 범위 늘려놨고. 빙글빙글 좋았고. 나 스킬 생겨야 돼. 그렇죠. 지속시간. 아, 치명타도 다 올려놨는데. 유미퀘스트를 너무 조급하게 가긴 했어. 폭탄병이 좀 문제이기도 하고. 비가 아까랑 비슷하게 가자. 아, 각성만 들어갔어도 진심. 아, 첫 판에만에 끝나면 노잼이긴 하지. 근데 깰 각이 보이긴 했거든요. 조졌다. 리롤은 왜 없지? 한 번만, 여러분 한 번만. 됐어 됐어, 이제 할 수 있다. 덤벼. 암 따구. 획득 범위도 하나 더 사면 좋겠다. 돈 모아가지고. 암 따구. 아, 죽지 말걸. 아, 유미퀘스트 씨. 아씨. 아, 잘못 눌렀다. 이건 욕심 안 부릴게요. 제발요. 좋게만 나와주세요. 욕심 안 부릴게요. 제발. 욕심 안 부릴게요. 오, 아파라. 치워, 일단 치워. 욕심 안 부릴게요.
아까와 같은 비슷한 스킬셋이 나왔으면. 그렇지. 일단은 세트 완성해. 아, 방금 세 개 다 필요했는데. 꽁, 꽁. 이 캐릭터 진짜 좋다. 꽁. 나쁘지 않아. 치명타라서 일단 2세 완성. 아, 유미캐스트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아, 이 거리가 너무 멀어. 여기 아니면 여긴데. 현재 어, 노노노노노. 여기까지 욕심부려도 돼, 욕심부려. 아닌가? 어, 치와, 가, 다행이다. 응. 형, 형. 아, 잡았다. 골드. 어, 이것만 더. 어, 골드 체력. 뒤졌다, 공 챙겼다. 어, 나오고. 스킬 가속 땡깁니다. 그래야 얘를 더 빨리 쓰겠죠? 죽여버려. 그렇지. 돈, 체력. 스킬 다 채우고 먹을게요. 아까랑 비슷해? 근데 기차만 나오면 돼요. 기차가 뭐 아니더라도 피해량 나이스고 비슷해. 야, 먹어. 지금 먹어. 스가 오케이. 티버. 좋은 거. 돈, 돈, 돈. 돈이 왔어요. 야, 무기 쪽부터 늘려주고. 분명 이따가 여기 생길 거란 말이죠. 여기, 여기 먼저 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이스, 가이스 먼저 가이스. 야, 궁도 써요? 지린다. 제 미스포춘이라는 저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궁 한번 쓰자. 60초. 10초 이상 지속이 되네요. 촉수가. 어, 꽤 오래 지속된다. 스킬 가속 더 찍으면은 어, 좀 더 오래 남아 있겠죠.
안 타고.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뿡. 패패. 와, 보스 처리하기가 너무 좋다. 근데 캐릭터가. 와, 왜 이렇게 쎄임? 그렇지. 먹구요. 토끼 2렙. 5분 됐구요. 보스 나왔고. 궁극기 있구요. 보스 딜 봐라. 지렸다. 근데 무기 레벨이 너무 낮아요. 어? 야, 너 얘 한번 가보자. 지속시간인데. 오케이, 티버 3렙? 오케이. 하나씩 올렸고. 얘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각성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자동차 나오나요? 어허, 나이스. 지속시간 잘 보고. 돌아가야 돼요. 기발. 어, 이거 맞다. 유미캐스트 여기 맞죠? 아까 이거 하다가 뒤진 건데. 정성스럽게 잘 깔아놔야 돼. 보스 나온단 말이죠. 오. 꿍? 꿍? 60초? 추분? 추분 됐어. 그렇지. 오케이, 유미캐스트 나왔고요. 지속시간 늘리자. 아, 무기 늘릴걸 그랬나? 어, 마라톤이요? 나일수도. 꿍. 빨리 끝내버려야 돼. 제발. 하나 더? 오. 오. 하나 더? 다시 돌아가? 제발요. 야, 드디어 나오네, 2렙이. 마지막이지. 아, 저거 너무 아프다. 피해요. 준비해, 준비. 아프다. 아. 형, 형 제발. 아, 뒤질 수 없지. 아. 아. 미치겠어. 아. 어, 먹어. 일단 먹어. 3렙 일단. 살아, 살았어. 자, 33씩 차요. 꽤나 준수하고, 새로 회복. 보스. 늦었다. 호춘이 형! 빵. 오케이, 컷. 오케이, 미스포츠는 궁극기 지렸고. 아이고, 지렸고. 좀 있으면 각성 들어갑니다. 빨리 와, 빨리.
어? 오우씨. 튕기는 줄. 아까의 그 죽었던 부분을 복구해냈습니다. 방업. 카드 4장 있고. 여기까지 5장이야. 맡겨. 오래 됐어. 하나 먹어도 돼. 카드 각성 들어왔고요. 촉수의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또한 일정 확률로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거대 촉수를 소환합니다. 좋고. 모든 거 다 각성 들어가자. 4장이니까 충분. 자석 하나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지기 전에 써줘. 아이고 아파라. 와 거대 촉수 봐. 지렸다. 피해량이랑 피치명타 확률 이런 거 좀 올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무기 각성이 먼저긴 해. 4렙이 하나, 3렙이 두 개. 근처. 오, 미스포츠 궁극기 갈겼고. 어, 확률로 엄청 큰 경험치 구슬을 준다. 레벨업 하는 타이밍. 오케이, 5렙. 하나 먹습니다. 각성 온. 두 배 빠르게 사격합니다. 저거 있으면은 폭탄병을 좀 은근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먹어도 돼요. 이제. 티버. 좋아, 좋아. 나쁘지 않고. 8장 4개 있어? 궁음. 야, 왜 이렇게 세? 3만이요? 어, 3만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컷. 빤따구. 처리 좀. 수사체 증가. 어, 자석이다, 위에. 어? 몇 개야? 먹어도 되는데? 자석이 하나 있거든요? 자석 먹고 오래 찍어가지고 각성시키면 될 듯. 오랩. 오랩. 됐어. 야, 이거 먹어도 된다. 야, 이거 아이들 살듯 한데, 이번에? 오랩이요? 오랩이요? 먹어도 되잖아. 유미퀘스트까지 딱 하면은 완벽해다. 아, 장판 왔다. 좀 불편하거든요? 장판. 괜찮아, 지금 완전 역대급인데? 아, 이거 미는 거다. 아, 근데 타이밍이 안 좋아요. 체력이 좀 달아야. 아, 씨, 마지막 유미퀘스트가 진짜 개일이야. 못해, 이거. 안 해, 안 해. 하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밀다가. 개틀린 건까지는 봐야겠죠? 할 수 있었을지도. 아, 장판이 사라졌네. 아,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아까 중간에 카드 주는 뭐 애들 체력이 한 3만 이랬거든요. 위험은 하다. 카드 하나 먹어줘도 되고 여기서 400. 그렇지. 뿡 뿡. 그 조폐. 그렇지. 여기서 5렙? 그렇지. 그러면 바로 각성. 이중 깡총깡총 포화. 피해받은 적은 둔화되며 결국에 기절한다. 됐어. 야, 다 왔어. 싹 다 만렙 가능할지도. 아, 안 되려나? 애매하네요. 이번에 진짜 무기가 많이 잘 나왔다. 장판 아니야? 궁 한번 쓰고요, 지금. 타이밍, 궁 쓸 타이밍. 시확. 딱 15분에 보스일 거기 때문에.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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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확 끄셔. 이게 뭐더라? 오, 자석이. 타이밍 좋게 잘 나왔고 지속시간 끝내버리고요. 제일 필요한 것들 얼리는 건가 보다. 아, 5초. 스가. 스가가 나을지도. 치명타보다. 아, 그 데미지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론가? 이번에는 뭐 없나? 이야, 씨. 어, 없네. 다행이다. 뿡, 뿡, 뿡. 조폐. 피하고. 피하고. 형, 형. 이건 좀, 여기 좀 벽은 좀. 땡겨요? 부서. 그렇지. 뿡, 뿡. 피하고요. 둥글게, 둥글게 좀. 어, 맞을 뻔. 어, 맞을 뻔. 야, 초스 쩐다. 와우. 리페 있는 거 아니지? 어, 빅토리입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저 새끼 장난쳐? 이거 부숴야 돼. 어디 갔노?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못 깬 겁니까? 방금 보스가 맵 가운데로 갔단 말이죠? 맵 한가운데로 갔어. 그럼 거기까지 지금 파도가 밀려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갔어야 됐는데 분명히 그 라인이 안 들어왔는데 체력이 미친 듯이 달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경험치를 먹을 걸 그랬나? 점점 이제 올라가고요, 업그레이드는. 아, 좀 아쉬운데?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깨는 영상을 가져올게요. 자,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용이었습니다.